오늘 말씀은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답하듯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레위지파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상대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 주님을 더 높이고 나도 높이고 너도 높이고 계속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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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여서 그분을 높임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앞절에는 뭘 말하고 있어요? 전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 화답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말을 하지만 먼저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할 때 화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럴 때 맞아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고 있느냐? 이들이 만난 하나님은 10절부터 왜 인자하신 것을 말하는데 9절까지는 뭐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부터 말하고 있어요. 인자하신 분이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렇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인자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자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마치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네가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를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먼저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그렇게 행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선하시고 나의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길로 인도해도 그분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막연히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치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 마치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이건 벌써 내가 진 거예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 기도했을 때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도무지 해결되는 것 같이 아니하여도 끝까지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께 감사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 끝이 없다는 거죠. 있다 없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나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내 뜻과 다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굳이 광야 길을 가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믿는지 아니 믿는지 바로 그것을 보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주님은 선하시다. 한 사람은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찬양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36편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읊조렸을 겁니다. 지금도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빈소리냐 아니면 그 안에 믿음을 담은 확실한 고백의 소리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빈소리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든지 이렇게 빈소리로 주님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빈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이 선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인자하신 일인 거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무엇으로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그분은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 너의 단 하나의 주가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 볼래야 볼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차근차근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느껴졌느냐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중요한 건 히브리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해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기억하게 하느냐 이 의미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율법을 주고 해마다 짐승을 잡게 하고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인 율법인데 그것이 능히 죄를 다 사해줄 수 없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드리는 그 모든 율법의 제사들은 바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이끄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를 말하고 있다라는데 그 하나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예측했을까요 그들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왜 기다린 거예요? 짐승의 피를 드리고 드리고 드려도 완전한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죄만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이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될 것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데 그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복받고 번성하고 잘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고 왜냐하면 신명기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했으니까 또 너희가 십에일을 드리면 떡광주리가 마르지 않으면 틀어가면 나으며 복을 받을 거라 그랬고 곡식을 낼 수 있도록 해를 주고 피를 적당하게 주실 거라 그랬으니까 전부 이걸 육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땅의 풍요함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풍요함으로 바라보는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들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말을 하지만 이 땅의 풍요의 신을 믿는 거라면 바알과 아세라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믿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달라요. 이 땅에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하늘의 영생에 초점이 있느냐 굉장히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이와 같이 피를 흘렸지만 이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말이 중요해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예배, 찬송 중요하죠. 근데 이건 제사죠. 이걸 원치 않으신대요.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헌금, 예물이죠. 이거 원치 않으신대요. 그러면 예배도 드리지 말고 헌금도 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제사도 예물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성경 구약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왔나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10장 9절과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첫 것, 율법을 폐하시다 라는 말은 율법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하고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요구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떤 속죄 제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함을 입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피 흘림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였다. 그렇다면 주님의 선하심은 주님의 인자하심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즉, 이 율법을 지키고 그 피를 흘리는 것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영생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영원히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아,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입을 통해서 주님이 찬송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그 성취를 보지 못했을 때 찬송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본 자요 아는 자인데도 주님께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이겠는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스스로가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그가 그 거룩함을 드러내신 이유가 그 한 번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도 영원한 죄사함이 있고 영원히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입은 것을 깨닫고 안다면 우리 입술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감사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행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감사하십니까? 그 일을 왜 나한테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은 선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심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든 행하심은 선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믿고 나아가면 주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나 못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아니요.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상달되어집니다. 문제는 믿지 않고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얼마만큼 믿고 구하는가. 그분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실 거에 티끌도 의심 없이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신이 나를 가지고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를 주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 것 같이 되어져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분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니까.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진멸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 순간에도 고통 중에도 주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 이름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많이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의심 없이 흔들림이 없이 믿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 예수님은 내가 버릴 권세로 버렸고 다시 취할 권세로 취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가 버리심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스스로 버리신 것은 다시 그 생명을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장자가 죽을 때 장자로 인해서 애통함이 애굽엔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잃는 것은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바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을 입고 그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신들 중에 뛰어난 신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주라고 여기저기 주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그 주라고 말하는 자들 위에 뛰어난 주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주가 되고자 원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만주의 주가 되신 사건은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지는 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이 땅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은밀한 가운데 노아를 부르시고 은밀한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다 은밀한 가운데 의인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케 하신 것을 이것만 깨닫고 이것만 믿어도 성경 전체를 몰라도 그냥 믿고 나아간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구원을 맛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지 않으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됨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홀로, 여기서 홀로라는 것,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하신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그분만이 구원자인 것은 그분은 홀로 모든 일을 하신 분인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5절에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셨다.
그래서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하늘들이라는 얘기는 저 하늘 우리가 보이는 파란 하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하늘 위에 계시면서 그 영광과 권세를 사람들에게 갖도록 하신 것. 그래서 하늘의 의미는 바로 빛의 세계를 담고 있고 근데 거기에 하늘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영들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가 빛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지음받은 권세들이 땅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땅을 물들 위해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 이것은 윗물, 아랫물. 그런데 이 물들 위에 땅을 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땅을 펴신 거예요?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물들. 그 물들은 세상 지혜인 거예요. 세상 지혜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 하늘의 악한 영들이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들을 움직이고 있으니 이 세상의 지혜는 악한 지혜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이 땅에 범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땅을 그 물들 위에 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은 누구예요? 우리. 우리를 그 물들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펴셔가고 있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고 범람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 위에 하나님이 하나씩 그들을 세우고 펼쳐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땅을 드러내게 하시고 거기에서 채소를 심고 심해진 채소 열매 맺는 과실 나무를 심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즉 생명을 가진 자들을 바로 이 땅 위에 하나씩 세우시고 심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심에는 채소나 열매 맺는 과일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섯 번째 창조된 자가 먹어야 할 양식이죠. 새가 먹어야 될 양식, 짐승이 먹어야 될 양식,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 땅을 펴셨다 할 때 이 땅은 바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그 분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아담이 세워지게 하는 일이 여섯째 날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7절을 보면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 큰 빛이 누구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있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은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악을 드러내신 장소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인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들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지혜가 율법이 어떤 도가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땅으로 오셔서 그들 위에 펼치시고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 빛인지를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낮을 주관하게 하는 해를 지으셨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달을 지으셔서 이것이 창세기 1장 16절에 나옵니다. 큰 광명체로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합니다. 9절에는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분께 감사라는 거예요. 해, 달, 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낮이라 라는 말씀을 했죠. 왜? 해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낮인 거예요. 그분이 해를 비치니까. 그렇지만 곧 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밤이 오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때는 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밤에 빛을 비추는 자가 달이라고 했고 별이라고 했거든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권세를 주고 이 땅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달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빛을 비추는 별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믿음의 지도자 또 성도. 그래서 이 밤에 그들은 빛을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넘어지고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면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짓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첫 사람 아담 한 사람을 진 것만을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광명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주어서 낯을 알게 했고 또 달을 주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여기에 똑같이 해처럼 일어난 것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 자기가 마치 해처럼 마치 자기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높아졌으나 그는 참해가 아닌 거죠. 빛은 빛이나 진정한 낯이 되어지지 못하는 빛은 가짜 빛이죠. 또 거기에서 달들도 있어요. 그들이 마치 밤에 빛을 비추는 자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게 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 감사하며 어떤 순간에도 그의 인자하심을 내가 믿고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 어둠을 가는 동안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대로 별처럼 빛을 비치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는 그대로 그 빛을 받은 달이지만 반드시 그들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야 하지만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해로부터 빛을 받느냐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해처럼 하고 있는 영의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참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한 달이 되게 하시고 별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분의 선하심은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별이 되게 했으니까 별 중에서도 큰 별, 작은 별, 빛이 약한 별, 조금 더 강한 별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빛을 비추는 자로 만드신 그분의 그 사랑의 인자하심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금은 이제 밤이 돼가고 있다라고 해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는 밤입니다. 그 밤의 때에 제자들을 달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별로 주께서 계속 지금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럽게 행하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은 그대로 두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자가 되겠느냐. 하늘의 빛을 받아 이 땅에서 이 어둠을 밝히는 참 달이 되고 별이 되겠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육이 주는 세상의 영광을 받아서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어져서 살겠느냐.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냐. 아니면 그분은 어떤 순간에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내가 믿고 찬양하면서 끝까지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의 길을 가겠느냐. 땅의 것을 찾는 자와 하늘의 것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진노의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은 심판도 선한 거예요. 인자하심은 심판도 인자하심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지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입으로 주는 선하시다 주님은 인자하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단 하나의 길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도 짓고 이 모든 신들의 뛰어난 것을 여러 가지 귀한 일들로 나타내시면서 그분만이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임을 나타내 주셨고 이 땅에 많은 지혜의 물이 있고 넘치는 교훈과 가르침과 계명과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선한 행위라고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고통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 있어도 이것은 모두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니 감사할 것 뿐이고 인자하심이니 찬송할 것 뿐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의의 길을 가는 자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요. 의심 없이 흔들림이 없이 믿고 나아가는 자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게 갔다 할지라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산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이 땅의 영화를 바라고 그 세상에 빛을 받아 산 자들은 영멸로 나누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선하심에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니 헷세드의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보이지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인자하다, 참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마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람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는 내가 당하는 육체의 문제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아프고 힘들고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우리로 더욱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심이오니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주께서 보시고자 함을 믿고 인내로 의심 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다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로 믿음으로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으면 심령들이 살아 일어나게 하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얻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가운데서 가정에서는 내가 빛이 되어지고 어떤 그룹에서도 빛이 되어지고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